뭐좀 현안들 좀 한두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 보안 용역을 지금 비공개하고 있고, 뭐 지난 연말 뭐 국민의힘에 좀 파장도 있었고, 올 초에 국토부에서 좀 강행 결정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강행이라는 게 실제로 그분들의 의사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취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강행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는데도 국토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직에서 하는 일들은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나 외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런 불투명한 이제 행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는지가 이제 의심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찬반을 명확하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 글쎄요.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과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원칙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동쪽에, 구좌 쪽에 계신 분들은 찬성이 많고, 이제 시내로 올 때, 동쪽으로 올 때는 반대가 더 많거든요. 동쪽에 계신 분들, 우리 지역이 동부가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공항으로 인해서 혹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 지역에 땅이 꼭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한쪽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어제 저녁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국토부가 도민들을 설득하기 전에 제주도 국회의원 3명, 도지사 1명, 이네 명이라도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주도지사, 이제 69만의 대표이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한 명이, 장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도민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이미 주민투표를, 의견을 물었던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하면, 아니, 뭐, 대통령이, 바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볼 자세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을 잊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절차적 과정의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뭐, 지난번에,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여론조사를 했었고, 뭐,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주민투표를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뭐 주민투표든 또 다른 여론조사든 상관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의 입장은 국책사업인데 왜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고, 제주도라는 관광지에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국책과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우리 제주도라는 자연자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활의 환경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상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무리 국책과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산의 가덕동 공항, 대구 공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제주도는 반대하겠어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공항을 세우면 무조건 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한다라는 이런 개발주의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비행기만 100번 이상을 탔어요.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더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도 탑니다. 저로서는 분명히 지금 공항이 과포화된 상태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 방안이 무조건 제2공항을 세우는 것뿐이냐? 물론 제2공항을 새로운 공간에 넓게 만들면 안전성 문제에서는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좁은 지역에 공항이 2개 있는 문제,
특히 그리고 제일 지금 공항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지난 설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 강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틀을 운영을 못했거든요. 저도 공항에서 대기를 하면서 못 탔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과연 강풍을 제주도만 조금 덜한 곳으로 해결하면 비행기가 제대로 운행이 될 거냐. 그러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관광객이 억지로 그래도 제주도로 오려고 하고 정말 수요가 많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정부의 자료가 없어요. 저는 열심히 찾아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면 제주도민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환경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면 저는 그분들도 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무조건 강행한다 그러면 저는 절차적인 이유만으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그 최근에 뭐 신년 들어서 이제 송재호 의원, 같은 당에 계신 송재호 의원, 그 다음에 위성군 의원이 제2공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표명을 하셨어요. 위성군 의원은 뭐 전제는 있지만 입지를 성산으로, 만약에 개발 건설 되게 되면 성산으로 해야 된다, 입지 변경은 안 된다. 송재호 의원은 다른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는 말씀 중에 리모델링 문제를 또 거론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다 다른 입장을 다르죠. 갖고 있다고 보는데 왜 세 분이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은 해봤고 저희들끼리도 만나서도 논의를 하죠. 어떤 얘기가 나온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민의 대표자이자 주민의 대표자라는 측면인 거죠. 성산이라는 부지, 서귀포에 있어서 위성권 의원님은 성산의 높은 찬성률 70%가 되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송재호 의원님, 본인의 지역구에 공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반대가 있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 중앙로부터 구좌까지의 견해가 갈수록 스펙트럼처럼 바뀝니다. 딱 절반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민주당의 입장, 환경을 중요, 평상시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지만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만 고려할 수 있는 정당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다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오영훈 지사하고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전임자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 지사님 자체도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딱 찬반이 중요한 게, 개인의 정치인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사님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도민들이 찬성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의 의견들은 오히려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다만 정부가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라.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무작정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송재호하고 위성권 의원님이 아니 내가 무슨 개인적인 생각도 없이 우리 공항이 우리 지역에 있다라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질문이 다시 돌아가는데 왜 정부가 자꾸 국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패싱을 하고 제주 패싱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기준은 법률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도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찬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었거나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면 국토부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볼 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면 반대가 있어도 일단 진행을 하고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국토부 대변인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 입장에서. 하지만 꼭 법에 명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이 전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손해보는 부분들을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죠. 그냥 법대로만 한다라면 그거는 기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